도심 재개발 현장 철거 공사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5층 건물. 도로 쪽으로 쏟아진 건물 잔해는 그대로 시내버스를 덮쳤고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무리한 철거 방식과 공사업체 및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해온 민관 공동 TF가 참사의 증거물인 버스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갖게 하고 또 안전 예방을 위한 하나의 그 장치로서 유가족들의 아픔도 기억하고 또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다만 보존 공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버스 전체가 아닌 번호판이나 바퀴 등 상징적인 일부분만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인 6월 9일을 시민 추모일로 정하고 추모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됩니다. 민관 TF는 또 추모 공간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시민대책위,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추모 공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을 담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이번 주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